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습관 성량 크리에이터 내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작심 삼일을 타파해줄 매일 10개 챌린지 겨드랑이살 타파에 집중할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해왔어요. 오늘 동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쉬운 동작을 해주실 우리 내랑님을 특별 초대하게 되었어요. 네, 하시다가 너무 어려우면은 저를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운동 동작은 가슴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겨드랑이 부근의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어서 겨드랑이 라인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른쪽 어깨가 옆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누워주실게요. 그리고 양쪽 무릎은 포개어서 누워주시고요. 뒤꿈치가 엉덩이 라인에 있을 수 있도록 네,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위에 있는 왼손이 최대한 내 어깨, 가슴 쪽에 가까이 오도록 해주시고요. 위에 손은 어깨에 가볍게 포개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최대한 내 팔에 온 힘을 실으면서 바닥 보며 일어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가서 허! 쓰러졌다가 다시 손바닥 힘으로 힘차게 밀어줍니다. 하나, 둘, 후!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시 내려갔다가 요 동작 10개 갈 건데요. 주의사항, 손이 내 몸에서 멀면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10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후, 좋아요. 둘, 올라올 때 호흡 후, 셋 후. 자, 손이 최대한 내 몸에 가깝게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다섯 후. 이때 중요한 거, 겨드랑이 힘들어가야 돼요. 여섯, 그렇죠. 팔꿈치가 몸에 붙으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두 개 좀만 더 화이팅 할게요. 자, 마지막! 너무 잘하셨어요. 와, 겨드랑이랑 가슴 쪽에 힘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바로 반대로 가겠습니다.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겨드랑이의 힘을 최대한 주어보도록 할게요. 엉덩이 아래 뒤꿈치 라인 맞춰주시고요. 자, 위에 있는 손은 가슴 가까운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손은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두셔도 돼요. 자, 그대로 천천히 바닥 보면서 올라올게요. 후, 이렇게 1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후. 자, 위에 있는 손으로 가슴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힘을 느껴보시면서 해볼게요. 잘하시고 있어요. 이 동작 너무 힘드시면 내랑님을 따라해주시면 돼요. 내랑님 잘하고 계시죠? 네. 네. 저는 좀 힘드네요. 자, 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위에 힘. 겨드랑이 힘. 손바닥 최대한 바닥 밀면서. 자, 마지막 하나. 이것도 힘드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 따라해 주셨나요? 지금 가슴이 막 힘이 들어가고 열이 나는 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쉬운 버전으로 했는데도 당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근육통이 바로 생기고 뻑적지근하신 분들은 레전드 상체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요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개 했으니까 내일도 잊지 말고 10개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옆구리 옆까지! 쭉 한번 몰려볼까요?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척추 길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상체를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할 수 있어요! 후!